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고흥군 도양읍에 위치한 녹동 파출소. 지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곳인데요. 최근 지능화돼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답니다. 특별히 오늘은 실습을 나온 미래의 경찰관들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보이스피싱, 특히 그 요즘에 그 부고 문자 관련해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예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그렇게 하고 옵시다. 네, 알겠습니다. 나가옵시다. 녹동을 지키는 어벤져스가 출동한 곳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녹동 전통시장입니다. 주민들과 상인들을 일일이 찾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은 혹시 받으면은 그 사람들 말 듣고 고소각다요. 간지 그 설명해 줄게. 진짜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오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도 안 당하지요. 그러다 우리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너무 흐뭇하고 좋습니다. 범죄의 수법만 알고 있다면 피해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보이스피싱.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범죄의 수법과 예방법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눌러보지 마시고 꼭 확인해보시고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바로 파출소 찾아오세요. 나는 그냥 안 눌러버려요. 그러니까 안 누르는 게 제일 좋은데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도 모르게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일 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민원인 분들이 찾아오셨을 때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럴 때 작게라도 도움 드렸을 때 항상 아, 너무 고맙다, 진짜 도움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제일 보람을 느낍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우는 구성진 소리. 철모 청춘 세워라 가지 마라 그만 먹게 하면서 커드렁 커버리고 놀아보세. 아, 감사합니다. 아, 매번 이러는 거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그 시골 경찰학교 운영하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주민들하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정성치한 일환으로 저희들이 지금껏 실시해 오고 있는데요.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장기자랑도 하고 그 어울림의 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녹동 파출소장입니다. 올해 새해도 대구에서 대봉마을에 큰 벙이 들어오라고 크지는 못해도 조그맣게 짧은 시간에 저희들 이렇게 잔치를 하나 준비됐으니까 건강하게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호응도 해주십시오. 예. 자, 저희들이 그런 의미에서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리요.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민과 함께하는 시골 경찰학교 첫 번째 시간. 꼭 알아두면 좋을 상식들을 OX 퀴즈를 통해 보다 쉽고 재밌게 익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를 자주 만들어서 피해가 없게끔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게끔 중간중간 이런 교육을 하면서 단합을 하면은 피해가 없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경찰관들을 대하기가 좀 어렵게만 생각해 왔는데 이러한 재능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당을 지속적으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동 파출소 경찰관들이 이렇게나 재능이 많습니다. 노래 자랑 후 펼쳐지는 마술 공연.
주민들의 웃음 마술사 신윤우 경위는 오늘을 위해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다고 하는데요. 멋진 마술을 보여주면서 능숙하게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냅니다. 신윤우 경위는 주민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물하기 위해서 웃음치료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고 하네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죠. 자, 소리소리 마술이 얍 한번 해주세요. 소리소리 마술이 얍! 주민들의 기를 받아 멋지게 성공한 마술. 오늘 공연도 대만족입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분이 좋아서 손바닥 불나게 쳤어. 즐겁고 진짜 요새 한가하는 동안에 와갖고 사람도 많이 나오시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마을에 찾아둔 게 돼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또 좋은 자리가 또 자주 있어서 하는 바람이에요. 경찰관이 제주도 많고 아주 다방면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원입니다. 1984년 개설된 이곳은 대구 달서구 서남시장. 이 서남시장보다 오랜 역사를 지닌 학교가 시장 안에 있다고 하는데요. 3.1 야간학교는 1972년 5월 20일 날 개교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교 중학교 진학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어. 의무교육이 되기 전이라가지고 학력이 없어서 사회적 불이익을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있어가지고 2년제 실업계 학교 형태로 만들어서 부기도 가르치고 주산도 가르쳐서 남의 회사 뭐 점원이나 경리라도 취직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설립된 학교입니다. 지난 50년간 3.1 야학의 졸업생은 3천여 명이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도 배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에 52년째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교 시간, 학생들이 하나 둘씩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날이 많은 춥지? 어디서 뭐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또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다른 야학을 하던 친구가 야학을 추천해줘서 이제 알아보던 중에 대구에 3.1 야간학교가 있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원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좋은 기회가 돼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고 이제 여유가 돼서 이제 작년 9월부터 어르신들을 지금 여기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은 총 4교시. 학생들은 일찍 와서 교실을 청소하기도 하고 또 오늘 배울 수업 내용을 예습하기도 합니다. 62입니다. 67이에요. 73세입니다. 여기 학교에 오면은 제가 유치원생 같아요. 나이가 70이 넘어도. 항상 가슴이 설레이고 어린애가 학교 가는 것처럼 기분도 좋고 발걸음도 가볍게 걸어옵니다. 수업료를 받지 않는 3.1 야학은 자원봉사자인 선생님들의 노력과 졸업생들이 건네는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처음에 한두 달 동안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강의를 듣다가 와서 수업을 하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적응해서 괜찮습니다. 제 2년째 넘게 하고 있는데 올 때는 힘든데 이제 갈 때는 발걸음 가볍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어서 그 보람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선생님들은 각 반으로 흩어지는데요. 3.1 야간학교는 총 4개의 학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4월에 있을 검정고시 때문에 모두들 합격을 위해서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어서 친구 소개로 왔거든요. 오고 보니 너무 재밌는 거 있죠. 어떤 점이 재밌는데요? 하나하나 배우는 게 내가 몰랐던 거 배우고 이러니까 재밌죠. 제가요 한글을 몰라가 회사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고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친구가 나 그걸 모르나 하면서 여기 학교에 가보자 그래갖고 손을 잡고 데리고 왔어요 여기. 그래갖고 이제 배웠는데 삶의 질이 너무 높아진 것 같고 좋아요.
정말 행복해요. 저녁이라 좀 피곤할 만도 한데 누구 하나 조는 이 없이 수업에 열심인 학생들. 정말 다들 대단하십니다. 시우생. 가라앉아서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그러면 가라앉으면 넘어가고 다 배웠던 거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노인들에게 이렇게 힘들게 저녁에 와서 봉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이럴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저희 3년 전에 한 분이 찾아오셔서 초등 검정고시를 치고 싶다고 하셔서 그분 혼자 반을 개설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3년 만에 고등 검정고시까지 합격하셨고 올해 대학을 앞두고 계시고요. 이제 그분이 작년 9월에 졸업 소감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우시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배운 글로 적어 전해봅니다. 그 처음에 이제 배워갖고 문자 아들한테 문자 보내는 게 제일 기분이 좋았고 아들이 금방 답이 오더라고요. 엄마 잘하시네 하면서 그러고 뭐 친구들한테도 뭐 편지 쓰고 그랬어요. 수업하기 전에는 조금 모의미했었고 근데 수업을 하고 나서는 지금 제가 이제 하루하루 짜임새 터져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활력소가 더 넘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산다는데 의욕도 있고 좀 그래요. 뿌듯하고. 오늘 22일 월요일이에요. 받아쓰기 할 테니까 받아쓰기 공책 펴주세요. 삼다. 나 이거 털리지 싶은데 이거 굴다 리얼 히엇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살짝. 다른 반에서는 쪽지 시험도 쳐보는데요. 나이를 먹고 공부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신만의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열심히 집중해 봅니다. 선생님 딴 데 가 있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데 여 나와 자꾸 하니까 나는 더 헷갈린다. 다 잊어먹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들었는데도 금방 돌았으면 잊어먹어요. 이게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요. 설정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 80점이다. 60점 나왔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듭니다.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늦깎이 학생들을 위한 배움터라지만 수학여행, 체육대회, 졸업식 등 다양한 활동이 있어 공부하는 내내 특별한 추억들도 만들어갑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돌아갈 시간. 네, 마쳤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목표를 지금 삼고 있는데 그렇게만 해도 내 한을 푸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 가르쳐 주시고 고맙고요. 감사하고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3일 학교의 최종 목표는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시민이나 국민들이 전부 다 정규 학력을 갖춰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는 단 한 명이 남더라도 저희들은 붙들고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종 목표는 빨리 없어져야 되죠.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겨울 추위를 무색케 하는 어르신들의 학구열. 배우면은 나이가 없다는 말처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자신의 꿈을 이뤄나가길 바랍니다. 기어갈게요. 안 해! 안 해!
이거 누가 하자고 한 거예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또 저를 구원해 주실 선생님 모셨네요. 환한 미소, 미소 천사 같으세요. 너무 예쁜데 미소가. 아, 감사합니다. 딱 보니까 실내 스포츠는 맞는데 제가 스포츠 안 좋아해서 오늘 어떤 건지 좀 마음이 무거워요. 아, 오늘 배우실 거는 네. 인라인 스케이트. 인라인이요? 네, 인라인 스케이트를 배우실 거고요. 아, 네. 그 롤러 스케이트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바퀴 이렇게 네 개 달려가지고 타는 거요? 네. 근데 그거랑은 좀 틀리고요. 이제 네. 인라인 스케이트는 이제 롤러 스케이트라는 거는 이제 바퀴로 된 굴러가는 모든 걸 명칭을 같이 하는 거고요. 거기서 이제 오늘 배우실 거는 네. 인라인 스케이트. 예전에 이제 롤러 하시면 그냥 아까 저 자동차에 바퀴 네 개 달린 것처럼 맞아요. 생각하시지만 롤러 달려서 이렇게 막 노는 거 있잖아요. 네. 저희는 오늘 바퀴 이제 한 줄로 된 인라인 스케이트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왜 또 한 줄이야? 아니, 이왕 달린 바퀴 네 개 달렸으면 안정적이지 왜 한 줄인 걸 해야 돼요? 제가 그거 잘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죠. 고됐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할 수 있을까요? 타나요, 바로? 바로 타진 않고요. 네. 이제 넘어지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안 넘어지려고 보호장을 다 했는데 넘어지는 거 한다고요? 아, 그럼요. 넘어질 때 다치지 않으려면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부터 알고 계셔야지 네. 넘어지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릎 굽혀서 무릎을 쭉 굽혀주시고 어깨를 다 낮춰주신 상태에서 손은 무릎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손무릎 자세라고 저희 통칭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거는 이제 앞으로 넘어지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무릎. 무릎 먼저 이렇게 한쪽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넘어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오, 잘했어요. 하고 한쪽 무릎도 마셔. 그렇죠. 하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손을 하는데 내가 눈으로 손이 보이게 멀리 짚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이렇게 짚어 주신 상태에서 그다음 이제 세 번째 팔꿈치. 짚어 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만 가볍게 내려 주시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요가 그리고... 자세인데요. 네. 그리고 고개는 들어서 옆으로 돌려 주는 자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너무 넘어지기 싫다. 이렇게 넘어지세요. 아, 넘어지기 싫은데 해 볼게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오, 잘하셨는데 배가 땅에 다시 맞네. 아파요. 배가 땅에 다시. 무릎이 보호대 이거 제대로 된 거 맞아요. 너무 아파. 이제 넘어지는 거 배웠으니까 다음 단계 이제 앞으로 나아가 보시죠, 선생님. 아, 네. 아직 아닙니다. 아, 아직도 아니군요. 네. 뭐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걷기 동작. 걷기. 그렇죠. 네, 어린아이 되면 이제 서기까지 하신 거예요. 넘어지기랑 서기를 했으니까 네. 이제 천천히 이제 아장아장 걷는 법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했던 것처럼 저희 손무릎 자세. 이게 되게 중요해요. 네. 오, 그렇죠. 오, 잘하셨습니다. 오, 네. 자, 무릎 굽히고 손무릎 펴시고 고개는 앞에 들어주시고 네. 이 상태에서 들어서 옆으로. 오. 그리고 왼발도 다시 들어서 가까이. 그렇죠. 다시 오른발 한 번, 왼발 한 번. 오, 잘하셨어요. 오, 잠깐만. 몰랐어, 여기까지. 안전조치 넘기지 몰랐어요. 더 가셔도 됩니다. 아니요, 아직요. 10년 감수했네. 네. 이제 밀기 동작. 남아. 아, 밀기요, 네. 네, 드디어 이제 대망의 밀기 동작이. 아,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무섭진 않으시고요. 네.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앞으로 걸으려고 하면 안 가요, 제자리에.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안 가죠, 그렇죠. 네. 네. 여기서 우와, 뛴다고 해도 안 가요. 어떻게 뛰세요? 안 가요. 우와. 그렇죠. 오, 안 가네. 그래서 저희는 옆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하셔야 돼요. 네. 저희 항상 오른쪽 발부터 한다고 그랬죠? 네. 오른쪽 발만 살짝 V자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오. 이제 시계 방향이면 12시에서 1시 사이. 네.
2시나 혹시 2시. 너무 많이 밀게 되면 이발은 일로 가고 이발은 일로 가고 나중에 어떻게 다리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스트레칭이 됩니다. 저절로. 네. 네, 그래서 살짝만 V자로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네. V자로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중심을 앞으로 쏟으신 상태에서 V자 된 발만 옆으로 힘을 주셔서 무릎을 밀어주시면 이게 서서히 가게 돼요. 가죠. 가면 아까 했던 들어서 제자리 동작 이렇게 우와. 오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가서 한번 해보실게요. 조금 나가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정도? 네, 손무릎 하시고 세상 밖으로 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그렇죠. 네, 하시고 시선은 네. 앞에 보시고 자, 이쪽 오른발만 옆으로 살짝 미신다는 느낌을 드시면 되세요. 옆으로 살짝 밀어준다는 느낌 드시면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하면 선생님, 밀었으면 다시 들어서 올라. 그렇죠. 오, 잘했어요. 아니, 놓지 마. 아, 잠깐만. 잘했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져. 어머. 아우 잘하셨어요. 아우 이렇게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거를. 따가. 선생님 궁금한 거 있어요. 멈추는 거 브레이크 어떻게 하면 돼요?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네. 넘어지시면 됩니다. 자, 안전하게 자 넘어지세요. 땡. 아 잘하셨습니다. 감독님 못해 세미한 기분이야. 하나 둘 들어. 잘 넘어졌죠? 잘하셨습니다. 다시 밀기 동작. 자, 둘 들어서 갖고 오세요. 이거 그렇죠. 가만히 계세요. 자, 그리고 반대편 다리 밉니다. 하나, 자, 둘 갖고 오고. 그렇죠. 다시 하나 밀고 둘. 그렇죠. 오, 잘하시네요. 하나 옆으로 서서히 밀고 둘.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성공. 제가 이번 저기까지 가볼게요. 선생님. 네, 그렇죠. 앞으로 힘주시면 갑니다. 갖고 와. 갖고 다시 왼발, 왼발에 힘줘서. 밀어. 갖고. 그렇죠. 오, 잘하셨어요. 오늘 왜 뒤로 가요, 선생님? 오, 잘하셨어요. 왜 뒤로 가요? 왜? 엄마. 안 돼요. 선생님, 기어갈게요. 다시 가봅시다. 밀어서 앞으로 해서 갑니다. 그렇죠. 들어서 갖고 오고. 그렇죠. 오, 자 이제 반대편 다리. 있잖아요. 아 오늘 칭찬하고 싶어요. 오늘 저 잘했죠? 어우 많이 잘하셨어요. 아, 너무 행복하다. 전 진짜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타보니까 저는 생각보다 다리 근육도 꽤 사용한 것 같기도 한데 이 인라인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평상시 안 쓰는 이제 허리 근육이라든지 다리 그리고 이제 균형감과 밸런스 뭐 그런 게 또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꾸준히 하시면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성인분들도 그러고 연세 쓰신 분들도 그러고 쉽게 접하면서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이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야외에서 할 때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장소. 제가 이제 아무 데서나 타면 안 되죠. 뭐 넓다고 해서 주차장이나 뭐 차들이 다니나 이런 곳은 좀 위험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전문적으로 인라인 전용으로 된 곳이 있어요. 네.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런 곳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 이제 보호대.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네. 헬멧 보호대 착용하시면 넘어졌을 때도 안전하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무섭지 않으니 안전하게 넘어지시면서 취미생활 즐겨보시면 좋겠어요. 슉슉 이렇게, 그렇죠? 네. 아, 인라인은요. 일단은 제가 타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가는 거 그런 기분이 되게 좋았고요. 일단 내가 속도를 내서 그 바람을 뚫고 지나간다는 그 느낌이 너무 상쾌하기도 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매력에 빠지지 않았나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껏 도전하라! 스포츠의 메가 청송에서 짜릿한 클라이밍 승부가 펼쳐집니다. 누구보다 화끈하게 즐기는 진검 승부의 현장,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포츠 명가로 자리 잡은 청송, 이제는 산악 스포츠도 청송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이스클라이밍 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온 손님들로 대회장이 들썩들썩. 아이스클라이밍 대회에 참가하러 왔습니다.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참여하러 왔습니다. 청송 공기도 너무 좋고 풍경도 너무 좋아가지고 청송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011년 처음 시작한 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덕분에 청송의 겨울은 더 차갑고 핫해졌는데요. 올해 18개국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기를 펼칠 예정입니다. 그럼 경기 시작에 앞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어제는 월드컵 속도 경기, 스피드 경기, 예선 라운드, 결승 라운드를 모두 마쳤고요. 오늘은 리드 경기, 즉 난이도 경기, 준결승과 결승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리드 경기. 손 하나, 발 하나하나의 선수들은 초집중. 사람들의 탄성과 아쉬움이 곳곳에서 쏟아지는데요. 보는 이들까지도 심장이 쫄깃쫄깃. 선수들 모이기는 참 뭐 아질아질한 놀지는데 겁이 나가. 뭐 이렇겠다. 다 올라가고 하나하나 걸어가지고 해보면 되는데 뭐 아질아질하고 막 맞춰 두드렸다. 닿을 듯 말 듯 아슬아슬한 고지전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고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도 출정 중이라니 응원 열기가 더 뜨거워집니다. 1년에 2번 정도, 무조건 2번 선발전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 1차 선발전, 그리고 그해 12월에 2차 선발전 통해서 그 다음 시즌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힘을 많이 쓰는 종목이다 보니까 근육도 커지고 몸도 좋아지면서 정신력까지 같이 성장하는 그런 점의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경기장이 있어야 좋은 성적도 나오는 법. 청송이 아이스클라이밍 성지가 된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난 2018년에 문을 연 이곳은 1, 2층 관람석은 물론이고 각종 편의시설까지 갖추고 있어 최고의 경기장이란 말씀. 우리 또 청송 얼음골은 한여름에도 얼음이 온다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얼음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클라이밍에 보면은 짜릿한 스릴, 선수들의 기량, 또 세계 각국 선수들의 130~140명이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경기에 또 종목이 채택이 되면은 또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거는 그날도 곧 오리라 생각합니다. 짜릿한 경기에 가슴 졸였다면 떨리는 마음 잠시 쉬어갈 시간. 청송을 알리는 다양한 전시회가 사람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달콤한 청송사과 향기가 출출한 배를 채워주는데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노래가 빠질 수 없죠? 한국 사람의 힘은 흥에서 나오는 법.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를 잔뜩 끌어올려 봅니다. 여기까지 와서 체면 챙길 필요 있나요? 노래에 몸을 맡겨 신나게 흔들어 보자고요. 아, 시설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시설을 열심히 해놓고 잘 해줬네요. 생각보다 웅장하고 몸이 좋아요.
얼음굴에 와서 얼음 구경 못했다면 섭섭하다는 말씀. 얼음왕국, 얼음빙벽부터 다양한 얼음조각까지. 인증샷 남기기에 이만한 경치가 없겠죠? 동화 속에 온 느낌. 예,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여기 오면 얼음 옷 없이 아름답게 즐기고 감상하시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시각, 남은 경기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선수들. 팽팽한 신경전만큼이나 다음 등반을 위한 준비에도 여념이 없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판이 남아서 한 판을 열심히 한번 최선을 다해서 1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클라이밍 선수들 파이팅! 파이팅! 예. 앞으로 있을 새 경기 모두 1등 하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시간은 점점 흐르고 결승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경기장에서도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예선전과 준결승, 결승전은 각기 다른 루트를 제작하고 있으며 선수들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리고 관중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루트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온사이트 리딩 방식으로 진행되는 리드 경기. 사전에 선수들에게 루트를 공개하지 않은 만큼 공개된 루트를 누가 빨리 익히느냐가 승부의 관건. 코칭 스태프들도 분주해 보이죠. 중간에 피니시 바로 밑 구역에서 점프도 한번 해야지 될 것 같고 많은 힘과 예리한 그 침착감이 있어야지 완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드디어 시작된 결승전. 선수들 움직임 하나하나에 사람들 시선 집중.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응원의 박수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한순간의 선택으로 승부가 갈리는데. 상반에서 조금 더 가고 싶었는데 제 예상보다 좀 못 미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쉽고 내년에 있을 월드컵에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승부의 갈림길, 누구나 아쉬움이 남는 법.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마지막 남은 힘까지 모든 열정을 쏟아내는 선수들. 그 노력에 결실이 보이는데요. 손에 땀을 쥐는 경기가 끝나고 선수들의 노고를 보상받는 시간. 올해 경기는 남자부, 여자부 모두 한국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그냥 즐기자는 마음으로 마음껏 경기에 임했고요. 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따라오게 됐습니다. 결승전에 8위로 올라가서 결승에서는 그래도 1위로 마무리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이 모든 기쁨을 우리 가족과 함께 선수들과 관중들과 함께 다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산악 스포츠의 최고 봉기자, 겨울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아이스 클라이밍. 지구촌 선수들이 얼음벽을 정복하기 위해 청송에 모였습니다. 짜릿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청송의 겨울. 여러분도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멋진 여자, 섹시한 여자, 귀여운 여자, 잘 먹는 여자, 여자. 많은 여자가 있지만 난 이쁜 여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요 저 희진이처럼 다양한 매력을 가진 사람이 인기가 많아요. 하나는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요즘 대세는 뭐다? 퓨전. 음식도 다양한 매력이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그런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멋진 여자, 섹시한 여자, 난 잘 먹은 여자가 맞더라. 이 기사 오늘 예약해놨어? 어디야? 모임 장소 여기야? 오늘 좀 칼질 좀 하겠는데? 이 기사 안내해. 어서. 오, 분위기 좋다.
이제 제대로 하겠다. 메뉴 좀 볼까? 국수, 회무침, 잡채? 오늘 칼질하는 게 아니네? 한정식이네? 궁금한데? 이렇게 막 다양한 음식이 나오잖아요. 한식도 나오고 양식도 네. 나오는데 어때요 이게? 한식만 먹으면 우리가 늘 집에서 먹던 음식이라서 조금 지겨울 수도 있는데 한식, 양식 섞여서 나오니까 재미도 있고 근데 여기 음식이 따뜻한 음식은 되게 따뜻하게 온도 유리하고 차가운 음식은 차가운 대로 시원하게 나오고 그다음에 눈으로도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보면 색깔이 오감이 다 섞여서 나와서 눈으로도 만족하고 입도 만족하고 분위기도 만족하고 짱입니다. 우리가 담는 것만 아침에 이렇게 시간을 많이 이제 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 또 미리 해놔야 되고 이런 준비를 사전에 다 해야 되니까. 와, 그거 따지면 얼마나 걸린 거예요? 그거 따지면 뭐 종일. 와,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근데 이게 또 자세히 보면. 양식, 뭔가 한식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양식집이에요? 한식집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식 드시고 양식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양식도 드시고 그런데 양식, 한식을 같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양식, 한식 다 좋아하면 여기 와서 딱 먹으면 되겠다. 근데 메뉴가 엄청 많아서 원래 이렇게 한꺼번에 팍 푸짐하게 쌓여주는 건가요? 아니고 차례대로 나오는 편이에요. 네, 한 가지씩 또는 두 가지씩. 그럼 어떤 거부터 먹어야 돼요, 지금? 저희가 샐러드랑 야채랑 과일이랑 같이 샌드위치, 이게 1번이에요. 에피타이저! 아삭아삭한 게 사장님, 저 준비됐어요. 너무 거기 준비가 됐어요. 와, 스테이크. 근데 스테이크인데 이게 이게 단호박 스프고 이게 유부초밥 김밥입니다. 아니 스테이크에 김밥이랑 유부초밥이 나오는 것도 처음 봐. 요거 드시고 약간 좀 느끼하다 이럴 때는 회무침을 곁들여 주시면 또 좋아요. 회무침? 스테이크에 회무침이요? 네. 네. 섞여있죠. 와, 아니, 너무 신기한데? 스테이크에 회무침이랑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뭔가. 그래도 어울린다고 하세요. 그래요? 네. 썰어볼까요? 이게 진짜 제가 칼질하러 왔는데 칼질은 또 한이에요, 한식집에서. 그러면 스테이크에 딱 회무침까지 같이 먹어볼게요. 하고 아귀? 아귀포. 스테이크랑 이 회무침이 어울려. 오늘 처음 느껴보는데 아니 이게 진짜 이쪽은 서양, 이쪽은 한식 동서양의 만남인데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이거 약간 사장님이 세계 평화주의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먹고 마무리는 한식으로. 한식하면 또 잡채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사장님 진짜 약간 좀 식폭행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게 지금 먹었던 것들이 다 하나하나씩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어떻게 보면 한식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섞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엄마, 아버지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스테이크 양식만 먹으면 불편해하세요. 그러다 보니 한식도 넣고 준비를 하게 됐어요. 아, 어른들도 좋아하는 거, 애들도 좋아하는 거 해서 이렇게 퓨전, 전 세계가 여기 모인 거네요.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와서 세계여행, 동양과 서양의 여행을 한번 즐겨보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떠날게요. 떠나요.
오, 중국인가 홍콩인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 간판에 딱 맛집이다라고 적혀있네요. 오, 맛집 맞는 것 같아요. 역시 한국인? 네, 한국 사람. 아, 그래요? 네. 아니, 여기 분위기는 되게 중국인가? 뭐 뭔가 싶은데 뭐 파는 곳이에요, 도대체? 저희는 간중식, 중식이라고 해서 홍콩, 마카오, 대만 이쪽 요리를 중국식 요리를 이제 약간 한국식을 조금 재해석해서 판매하고 있는 가게입니다. 오, 네. 이병파 기진 관등식. 관중식입니다. 관중식. 관중식. 네. 처음 들어서 너무 생소한데 이게 저 같은 초보자들도 입맛에 맞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한국 사람 입맛에 맞을 수 있도록 조금 강한 향신료나 이런 것들은 조금 자제를 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손님들도 다 입맛에는 맞는 편입니다.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보면 너무 뭐가 많아가지고 뭘 먹어야 되나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네. 어떤 걸 먹어야 하나요? 시그니처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 그렇게 좀 준비를 도와드릴까요? 네, 맛있게 네.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맛있게 준비 도와드릴게요. 쉐쉐. 네. 아니 벌써 향부터 이국적인 향이 빡 퍼져요. 이게 지금 다 어떤 요리죠? 제가 보기에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전부 저희 가게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이쪽부터 흑색 꼬바로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비풍당 새우, 그리고 차슈 덮밥, 군남 쌀국수. 오, 아니 근데 사장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이렇게 다 탄 거 주시면 어떡해요? 이게 탄 것처럼 보이는데 탄 게 아니라요. 오징어 먹물이 반죽에 들어가서 검은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오징어 먹물 자체에 약간 조금 특유의 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이 좀 돼지고기 잡내도 좀 잡아주고요. 그런 거를 노려서 이제 검은색 꺼바로우로 만들게 됐습니다. 비풍당? 비풍당 새우라고 합니다. 풍당? 풍당? 네, 새우가 풍당풍당해서요? 새우가 풍당했다기보다는 비풍당이 이제 한자로 풀이하면 비를 피하는 연못이라는 뜻인데 유래 자체가 이제 홍콩에서 어부들이 태풍 때문에 이제 낚시를 하러 못 나갈 때 이미 가지고 있는 해산물로 마늘이나 여러 향신료를 넣고 볶아서 먹는 데서 유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비풍당 새우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가장 대표 메뉴라고 할 수 있고 매일 한정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차슈 덮밥이고요. 네, 홍콩식 차슈라고 해서 홍콩식 차슈는 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달고 짭짤하면서 약간 깊은 맛이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저는 한국인답게 비벼 먹겠습니다. 야무지게 비벼야지. 그럼 맛있겠다. 와, 여기는 진짜 다양한 메뉴를 한 번에 먹어야지 이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크게. 와, 이게 진짜 찐이네. 한국에 비빔밥이 있다면 광둥? 광둥. 광둥에는 차슈 덮밥이 있다. 와, 아니 고기에 불향이 나는데 거기에 마늘 플레이크에 딱 바삭함이 올라지니까 폭신하면서도 바삭하고 약간 좀 요물이네. 아니 그러면 사장님은 원래부터 이 중식을 배우신 거예요? 지금 울산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거는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좋은 계기로 인해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좀 일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들어와서 고향이 울산이다 보니까 울산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미국도 돌아다니시고 여기저기서 배운 요리 실력을 여기에 지금 다 쏟아부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중국도 여행을 갈 수 있다. 여기로 오면 광둥으로 여행을 올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광둥으로 오셔서 바삭함을 느껴보셔야 됩니다. 힙하게. 바삭! 아,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중국인이세요? 아, 어, 아니요. 토종 한국인입니다. 아니, 우리나라 입맛에도 맞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아, 제가 원래 향신료를 잘 못 먹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맛에도 너무 맞는 것 같고 굉장히 색다른 맛이라 해야 되나? 제가 처음 먹어본 맛인데도 굉장히 맛있게 느껴졌어요. 본래 향신료랑 그런 거 되게 잘 먹어가지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뭐 유명하고 별점도 좋고 해가지고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처음 온 거라고 했는데 맛을 봤잖아요. 또 올 거예요? 아, 메뉴판에 있는 걸 원래 다 먹을 생각이어가지고 언젠가는 다 먹죠.